다음은 전시 상품 보시겠습니다. 이쪽 제품들은 등산 용품입니다. 백량 대표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. 아버님, 제 얘기 좀. 무슨 얘기? 너 이게 우리 회사에 다 퍼졌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? 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람을 그렇게 때려? 그게... 백량 대표 지금 사무실에 있다는데요. 아버님! 사실대로 말해요.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요? 이령아, 어떻게 됐어? 그럼 너희한테 뭐 들킨 건 없지? 큰일 났어. 아버님이 다 알았어. 뭐? 뭘 알았다는 거야? 혹시 은신이 나타난 거 알았다는 거야? 어? 뭘 그렇게 놀라? 너 언제부터 들어?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지금 막 예령이한테 듣고. 근데 무슨 일 있어? 어, 아무것도 아니야. 우리 나가자. 나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. 대표님, 손님이 오셨는데요. 누구? TS 강태중 회장님이요. 뭐? 어떻게 할까요? 안으로 모실까요? 아니야. 내가 나갈게. 기다리시라고 해. 저기 은실아. 그래, 나중에 올게. 들어오시라 그래. 아니, 안 돼. 내가 보내고 들어올 테니까 너 그냥 꼼짝 말고 있어. 알았지? 그래, 그럼. 들어와서 얘기하시죠. 아니요, 저 나가시죠. 저기 안에 손님이 계셔서요. 너지. 네가 회장님이랑 문혁 씨한테 동영상 보낸 거지. 너 끝까지 이래? 사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따져 물어? 닥치고 말해. 그때 옥상에 나랑 엄마 너 셋밖에 없었어. 네가 아니면 누가 보낸 거냐고. 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지. 너랑 네 엄마 벌주고 싶은 사람. 그게 누군데? 이제 인우도 내 편이고 네 엄마랑 너 아니면 그런 사람 없어! 내가 보냈다. 내가 그 동영상 회장님이랑 강의사한테 보냈다고. 뭐라고? 너 네가 어떻게 나한테. 나 처음부터 너 밟으려고 너한테 간 거야. 이런 쓰레기 같아. 그래, 쓰레기는 쓰레기로 갚아줘야 되더라. 난 쓰레기 되고 군복이 지켰으니까 넌 그만 꺼져. 네가 나한테. 너 폭행죄 추가하고 싶니? 이럴 시간에 가서 네 엄마 조사받을 준비나 해. 기어해. 우리 엄마. 그래, 강의사 생각해서 내가 용서해볼까도 했어.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게... 말씀해보세요. 대체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.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요. 때린 게 아니라 감정이 격해졌다 보니까 그냥. 황금복 씨 부를까요? 네?
본인 불러서 직접 들어보셔야겠냐고요.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? 저 회장님 사돈입니다. 근데 어떻게 극과 황금복 때문에 저 이렇게 몰아붙이세요?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황금복 씨 불러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고 문제 될 일이면 거래 끊겠습니다. 회장님! 아이, 왜 이거... 아이. 정말 이럴 거야? 황금복이 누군 줄 알고 이래? 누군데 뭐? 당신 딸이 죽도록 싫어하는 애? 당신이랑 나 지금 힘을 합쳐야 될 때 아니야? 그러는 당신은 황은실이 나타난 이 마당에 이런 짓이나 하고 있어? 제정신이야? 태수 씨, 그때 백냥집에서 비리장부 안 나왔다 그랬죠? 네, 누님. 제가 지금 비밀번호 알아내서 회사 금고 따보려고 그러는데. 아니에요. 내가 할게요. 백냥 생일? 예령이 생일인가? 엄마 있죠? 예령아, 여기 왜 있어요? 리앙이 만나러 왔다가 손님 오셔서 나가셨어. 기다리는 중이야. 왜 말 안 했어? 사적인 얘기시라면 나가보겠습니다. 왜 말 안 했어? 왜? 무슨 말? 당신 장모가 나 때렸다는 말? 날더러 그 말을 하라고? 했어야지. 나한텐 했어야지. 넌 이런 상황에서 남이 먼저야? 네가 아프고 네가 당한 게 먼저지. 왜 내 기분을 생각해? 뭐 때문에? 아니까. 당신이 얼마나 하기 싫은 결혼을 했는지.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나 당신 장모한테 맞았어 그런 말을 하면 이러지 마. 미안하다. 미안해 금복아. 그럴 거 없어. 나도 이제 안 참을 거니까. 내가 이 회장을 어디서 봤나? 따칭네.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. 예, 들었습니다. 세상에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백주 대낮에 그것도 회사 옥상에서 애를 이렇게 때리다니요. 죄송합니다. 제 불찰입니다.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.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하재. 저희 백리양 씨 법적으로 처벌할 거니까 회장님도 마음의 준비해 주십시오. 나도 그냥 덮으려고 온 거 아니네. 저 누구보다 황건복 씨 아끼는 사람입니다. 어떤 식으로든 백리양 씨 그리고 백 과장 대가 치르게 할 겁니다. 그 처벌 전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죄드리려 온 겁니다. 이거 백리양 비리장부예요. 빼오셨어요? 네. 내가 얘기할 때 TS로 보내줘요. 네. 뭐라고요? 우리 사돈이 황금복을 팼다고요? 그렇다니까요. 그래서 회장님이 우리 집에 사과하러 오셨어요. 어머, 웬일이야. 질부 진짜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? 지금 그쪽 질부가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가 문제지. 어머, 그건 그렇죠. 마이수 씨, 우리 진짜 어떡해요. 저기, 저 용서 안 하시겠죠? 당연하죠.
태나 씨. 어? 우리 한번 가봅시다. 네? 우리 누나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씨 씨 정말 자신 있어요? 나만 믿어요.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멋있어. 알았어요. 믿을게요. 자, 러브샷. 술만 먹어요? 그럼. 뭐라고? 제 엄마가 황금복 씨 회사에서 때렸다고. 아니, 이게 무슨 사실이냐? 네. 그 동영상이 애비랑 문혁이 핸드폰으로 왔대요. 그거 보고 애비랑 문혁이 아침도 안 먹고 나간 거예요. 충격받고 얘 안 보려고.